아 추석 밥상에 여러분들 다 얘기하신 게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김건희, 건희 대란, 그리고 추석 차례상에 에, 물가가 최악이다. 민생경제 파탄, 지지율이 20%다.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얼굴을 보면서 추석 인사죠. 얼굴이 두껍다. 웃음이 나오느냐. 역겹다. 사진 내려라. 감방에 가라.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김건희가 오늘 체코로 떠납니다. 2박 4일간에 어, 체코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또 이게 참 아직도 이 한수원하고 체코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어, 계약을 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전력 공사가 체코 정부에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반 독정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요, 관련 조사 절차에 공식적으로 찰수했습니다. 차수, 이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이것이 원전 동맹 강화다. 재벌들쫙 끌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체코 여행이 아니고 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는 이 이 신청한 거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의 전력 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나 해명도 없습니다. 이거 가서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썼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오전에 결국은 뉴스토마토 언론에서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 여러분 뭐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명태균이라는 비선실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창원의창 2022년도 창원의창 보궐선거까지 개입돼 있다. 김건희, 윤석열 부가 부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김영선의 컷오프 사실을 알렸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음, 칠불사라는 곳에서 아마 해동을 한 모양인데요. 이준석 김영성, 또 천하람, 명태균, 그 외에도 뭐 A 의원, 뭐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김영선은, 어, 김건희의 공청개입 문제를 폭로할 테니까 개혁신당에 입당시켜서 비례 1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어, 아마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기자회견문 초안까지 다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이 부분이 잘 결렬된 것 같아요. 이게 3번까지 뭐어 그럼 3번까지 달라. 그래서 양형자 전 의원도 등장하는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안 된다. 하여튼 이 문제에는 새로운 비선 실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김건희가 총선뿐만이 아니라 보궐 선거까지 개입했다라는 정황과 녹취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2022년부터 충선 흉선 개입에 충성을 개입했다라는 뉴스투마도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 문제는 파장이 아주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행된 사항 보고 아, 내일 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김종대 의원 출연하시면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소방청의 공문들을 내렸죠. 소방대책본부의 공문이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터진 양수에, 양수 터진 14일, 25주차 임산부가 75곳에서 거부당했던 사실이 보도됐고요. 15일날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 뒤에 전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뭐,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것 뿐만이, 뿐이죠. 이소방청119 구급대원들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접수했을 텐데, 아, 윤석열 정부에서 소방청 대원들은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육아카페에는 지금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요. 김성주, 한국중증진환연합회 대표는 항암 치료 환자들이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했다. 그런데 한덕수는 이것이 다 가짜뉴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한동은 완전히 사기 정치입니다. 자기가 의료진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 의무를 양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공희 대표가 이런 사실 전혀 없다. 연락 온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한동은의 사기 정치가 또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온라인 통해서 접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석열 탄핵을 위한 축불 쪽의 온라인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한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링크하면 다 서명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탄핵 발의 촉구 서명. 이거에 서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아니면 지역위원장에 이것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탄핵을, 아, 빨리 탄핵소추화를 발휘해라. 이런 서명안이 지금 온라인 링크에서 커뮤니티에 돌고 있고요. 탄핵기금 5억을 모금하자. 그리고 외환죄 윤석열 고발인단 참여 서명도 있습니다. 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국민 동의 참여도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붙기 시작하면 9월 28일이죠 전국민중대회가 있고 가을에 국민들이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더 이상 못 보겠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번 추석 밥상에 뺑뺑이 문제하고 김건희가 제일 밥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친지라든가 형제 또 친구들 만나셨을 때 김건희 얘기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들 궁,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세간에는 악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감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조작 기올백 수수 또, 관저공사, 이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 나가는 긴건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 나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추석 명절 때 아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추석 인사하면서, 개를 들고 했죠. 저희가 편집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보시고 또, 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 PD. 윤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이번엔 특별히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검찰 수심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고 이틀 뒤인 지난 8일에 촬영됐습니다. 네.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개를 들고 인사하는 것. 왜 개를 들고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이 개보다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무슨 뭐 명절 잘 보내시라고 어, 그리고 의료 문제도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영상 말고도 우리가 그 마포대기에서 마치 차기가 무슨 북한의 김정은인지 어, 경청하고 지시하는 듯한 아주 독재자의 품새를 보인 김건희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더 황당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응? 우리의 소방대 119 구급대원들에게, 또 경찰서 대원들에게 지시하느냐? 응?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또 국민 권익위까지, 또 감사원까지 다 장악하면서 무혐의 처음 면제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공청 개입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더 터져나올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인사 개입까지 한 사실도 이미 이건 오래전에 떠돌던 얘기죠. 김건희가 대통령실의 어떤 수석을 임명 당시에 직접 면접했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회 특검법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의결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무엇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물론 이들은 눈치 보고 있겠죠. 언제든지 자기 자신들이 위험해지면 윤석열, 김건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파일, 또 이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던져주는 떡검을 여기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추석 떡값을 454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러죠, 국회의원들. 참, 그다 우리 세금인데. 우리는 추석 물, 추석 차례상에 사과 배 올리기도 힘들어서 한 개씩만, 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전에는 여러 개씩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낱개로 팔더라고요. 그렇게 사과와 배값이 비싸서 차례상에 올리기는 해야 될것 같고 한 개씩 낱개로 사서 추석 차례상에 올렸는데 이들은 호이호식 아마 추석 때 했을 겁니다. 관저에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또 오늘 체코 여행을 떠나는데 그 공군 1호기 타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먹고 즐기고 있을까요? 해외여행. 치코는 진짜 원전 수주도 분명하지 않은데 치코의 반독점국에 미국 웨스팅 하우스와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실히 원전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치코 해외여행은 왜 떠난 것일까요? 비밀공전 관저공사 21그램이라든가 이 자격도 없는 업체 과거에 코바나 컨테스 후원 업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궁전에 무엇을 해놨는지 드레스룸과 사우나만 지금 드러났는데 그 안에다 무슨 전주의 비엔나라의 작품이 한옥 가옥을 옮겨놨다. 이런 사실도 확인되고 있죠. 무엇을 그 안에다가 지어놓고 하면서 비밀궁전을 운영하고 있는지 진짜 길지 않은 시간에 저는 공개되고 폭로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드러나지 않은 악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이들을 빨리 국민 심판대에,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확실하게 그죄 값을 물어야 될 것이고 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 이거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김건희는 이제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자기가 장악하고 국민의 힘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행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포대교 그리고 119 구조대 방문했던 경청과 지도 사건입니다.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수 없을 것이다. 들고 일어나 봐라. 개엄령 발동할 것이다. 자, 듣보잡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진짜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정권입니다. 윤석열은 내가 가스라이팅 시킨 대통령일 뿐이다.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력을 처음부터 내가 행사, 행세, 행사해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행세하면서 내 주변에 간신 일당들과 부정부패 일당들은 해먹어라. 나를 팔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보여주겠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이 특권통령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특권통령을 행세하게 내버려 두어야 되나. 분노와 혐오, 눈 뜨고 못 보겠다. 김건희는 추석 밥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정서를 갖고 있는지. 그냥 고입니다. 완전히 고입니다.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도 이 사람들은 고!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석 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우원식 의장이 의료 대란 문제 의정 갈동을 풀고 하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지원법 25만원이, 25만원 지원법이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폭결돼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야당 단독으로 했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효결이 돌아와서 또 108명 잘 단돌이 해서 거부하, 거부하겠죠. 이제 윤석열 정권은요 10%로 떨어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 한국갤럽 조사가 남아 있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NBS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미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TK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70대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죠. 내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윤석열. 여러분, 생명 정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 정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위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 생명 정치를 해내지 못할 때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 정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생활 정치 또 생명 정치라는 부분이 현대 정치에서 새로운 흐름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보다도 이 국민들의 생활과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지켜나가고 국가가 그것을 보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명과 생활을 할수 있는 생명을 안전하게 또 생활도 행복하게 이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느냐가. 21세기 현대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의 민생이 파탄나고 국민들이 아프고 병들고 생명이 없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2천 명. 네. 그래서 어, 추석 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70대도 무너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70대 이상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7%나 떨어졌습니다. 60대에서도 4.7% 떨어졌습니다. 의사 2,000명만을 고집하는 실제로 거의 미친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총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복할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할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 됐으면 완전히 비상이죠. 정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파탄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한준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서 개업령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다시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들고 일어나 봐라. 지지율 없어도 된다. 우리는 개엄 통치로 계속해서 이 무속 정권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이어 나가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3%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39.6%입니다. 이건 리얼미터가 ARS, 조사인데, ARS 조사인데요. 이 결집도를 볼수 있는 거죠. 양층의 양 진영의 결집도. 국민의힘 결집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에서 실제로 지지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의 탄핵과 비교해봤을 때 탄핵과 비교해 봤을 때그 흐름이 거의 유사합니다. 박근혜도 30% 선이 무너지고 면접조사에서요. 그리고 20% 선이 무너지면서 10%로 가면서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이 전국을 휩쓸었고, 그러면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에어라스, 조사도 지금 27%, 26%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아무런 대처도 없고, 자기네들 즐기기나 하고, 체코나 하고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지지율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당신이들 통치하지 말아라. 믿지 못하겠다. 내려와라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내려올 생각은 요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매번 제가 보도해드렸는데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좋은 CNI한테 의뢰해서 정기조사를 하죠. 9월 2주 차 정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4.5%, 한동원 대표는 22%가 나왔습니다. 네. 이이 여론 조사는 음, 7개 권역 모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원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원은 그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그것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의 앞서는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원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한편 중도층은 어떻게 되느냐? 중도층도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도층 지지를 보면 차기 대권 적합도죠. 이재명이 45.2%, 한동훈이가 18%, 그리고 조국 대표가 6.9%,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6.3%입니다. 이렇게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입니다. 이건 스트레이트 뉴스와 조원 CNI가 9월 정기 조사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한 겁니다. 100% RDD 방식입니다. 표본 수는 2,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 조합도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44.5%. 제 기억으로는 이전 정기 조사보다 이재명 대표의 적합도 지지율이 2% 이상 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22%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국,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김동현, 안철수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8월부터 저는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어 버리면은 이제는 혼디백산에서 이재명에게 줄을 대거나, 그리고 항복하거나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역대 대선에서 항상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네. 한동훈은 더 쪼그러들고 있죠. 한동훈은 의료 대란을 수습한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만난다 그러면서 전공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전공의 대표하고 읍소했다. 만나달라 그랬다. 근데 전공의 대표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 사기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의사들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정협의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의사들은 아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외국에 나가서 학위받으면 돼. 그래, 개인 병원 열면 돼. 거기 취직하면 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료 농단, 의료 대란은 지금 교육 대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이들,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또 1년 휴학하면서 이번에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들은 어떻게 의과대학에서 수용해서 교육을 해야 될지, 의대 교수들이 갑깝하다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의사 한 명을 의대에서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간 맥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분질러나 버렸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의료 행위도 이제는 공공성과 공보험이 아니라 사용화시켜서, 민영화시켜서 돈 있는 사람들 가서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윤석열이가 획책하고 있다. 거기에 천공의 2천 명과 윤석열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망쳐도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을까요? 네. 70대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들 조금씩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은데 자기 생명이 불안해지니까 더 정신 차려서 윤석열 끌어내는데 끌어내리는데 앞장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뭐 2번을 찍었건 1번을 찍었건 착관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촛불 항쟁 때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과 어르신들이 촛불을 든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을 두 에워싸면은 한 자료 숫자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권이 어떻게 개엄령을 발동하겠습니까? 개혁력 발동 못 합니다. 자리를 몇 명이 모여서 방첩사 사령관과 김영현 장관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워낙 중요한 건데,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a r s 조사에서 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네. <laughs> 윤석열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개업령 턱도 없습니다. 우리 김종대 전원는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이 피디? 네. 예, 그 다음에를 보겠습니다. 네, 무속인 천공 개입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 사이비 국사, 반 기독교적 예순 모독, 이천공 이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자, 시사 인해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국가기관 신뢰도 도표를 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냐?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불신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 66%. 국회보다도 더 높네요. 대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네, 다들 국, 이게, 이게 국가입니까? 대부분이 다50% 이상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 신뢰도입니다. 한국 갤럽에 의뢰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대통령실이 가장 불신받는 기구입니다. 네. 어,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시에나에서 여론조산 마지막 차트 하나만 간단히 보고서, 자, 여기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에서 어, 79.4%가,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조국 7%, 이거, 이거 누굽니까? 김동현인가요? 네, 김동현 3.7%입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 추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과 한동원, 네. 다른 주자들도 좀 하향하고 있죠.